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제 저도 이제 촬영을 이제 또 여러 생을 하면서 네. 이제 여기 가끔씩 듣는 얘기인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뭐 신의 벌전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. 무당들은 이런 무당들도 이런 벌전 같이 누군가한테 이게 벌을 받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을까요? 어, 있죠. 우리가 일반 이제 신도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네. 너네 집에 이제 본인들 집에 뭐 조상벌전이 있다, 업벌전이 있다, 산신벌전이 있다, 몸벌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저희 제자들도 신령님 벌전이 있어요. 신벌전이 있습니다. 우리 신령님들이 원치 않은 행동들을 할 때 인간 욕심이 앞설 때 한마디로 사기칠 때 사기칠 때 저만 봤잖아요. 사기칠 때 우리가 사기를 칠 때 신령님 벌전도 있지만은 그 집 조상에서는 우리 가만 두겠냐 이거야. 우리가 이 안에서 또 우리도 이제 뭐 신령님들한테 이제 벌도 받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곳곳에 가다가도 그 집 조상한테 안 두게 맞겠냐 이거야.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맞으면 내 자손 내 후손.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무섭네요, 되게.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도요, 되게 조심조심해요, 많이. 뭐 벌을 준다고 하면은 뭐 어떤 형태의 벌이 있는 건지. 일단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금전을 싹 쓸어가거나 손님을 문전 앞에서 다 끊어버리고. 자, 두 번째로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몸으로 칩니다. 저희도 꺾어놔요. 아니면은 이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제 질병으로. 질병으로. 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안 맞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저희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쳐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벌점 받습니다. 내가 직접 타격이 안 되면은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한 것들 똑같아요. 일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경찰에게 어떤 일이 심판을 받잖아요. 맞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제 그 신령님이 네.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제자가 또 기도 수행을 또 열심히 안 한다거나 제자로서의 갈 길을 제대로 안 가고 유흥을 징기다든가 이럴 때도 맞아요. 저희 문전 앞에서 손님 다 끊어놓는 데니까 이게 신벌전이라는 거 정말 무서워요. 그러니까요. 정말 클 때는 정말 한 방에 확 칠 때는 목숨도 아사가. 그래서 사기 안 치려고 되게 노력하고요. 노력하고요. 정말 참된 제자 되려고요. 열심히 기도하고요. 수행하고 정진하는 제자 되려고. 옛날 그래 맨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참된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. 바른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. 올바른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.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신도님들 매화당 오시는 신도님들 모두 웃으면서 화목하게 원하는 바 뜻하는 바 다 도와달라고 이렇게만 빌어요. 어떻게 신의 벌점 있습니까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저희요 무당 선생님들도요 저 매화 신녀도요. 자 정말로 신의 벌점 안 받으려고요 부지하게 올바른 길 정도 정진하는 그런 제자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